But remember, the point of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write clearly and persuasively. 해당 영상은 시네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3월 1일 개봉하는 작품 더 웨일의 개봉 전 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한 영상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미라 시리즈를 기억하실 겁니다. 액션, 어드벤처 영화이자 실제 이집트 역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픽션이 가미되어 있어서 권선징악 코드를 꽤나 잘 따르는 괜찮은 킬링타임 시리즈였죠. 그리고 그 중심엔 훈훈한 외모의 연기력, 액션도 훌륭히 소화하는 브랜든 프레이저가 있었는데요. 미라 시리즈 이후 크고 작은 사건들에 얽히면서 상처를 받게 되었고 작품의 수가 줄자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잊혀져 갔는데 이번엔 그가 272kg의 거구로 세상을 등에 지고 집에서만 살아가는 상처 많은 남자 찰리로 보냈습니다. 30대 초반 조각 같은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사랑받다가 의도치 않게 가진 고생을 겪으며 나이가 들고 자연스레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실제 배우의 과거를 알고 나니 그가 왜 이 찰리라는 배역을 맡았고 또 많은 언론에서 그를 극찬하며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로 선정하였는지 이해가 될 만큼 스스로에 대한 회고록 같은 느낌도 들어서 한편으론 뭉클한 마음도 들었고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끝없는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적인 성격,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처와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멀어져 망가진 지 오래인 찰리의 모습을 통해 과연 작품은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I couldn't ask for a more incredible daughter. Are you actually trying to parent me right now? Who would want me to be a part of their life? 우선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관객들을 불편함의 영역으로 안내합니다. 화면비만 해도 그렇죠. 일반적인 2.39:1이나 1.85:1의 비율처럼 가로가 훨씬 길고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비율이 아닌 1.33:1, 쉽게 말해 TV와 비슷한 4:3, 다른 화면비에 비해서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찰리의 비대한 모습과 힘에 부치하는 모습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집이 모든 행동 반경인 찰리의 심리와 자기 혐오에 빠져있는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도 좋았는데요. 어딘가 답답해 보이는 화면에 찰리의 얼굴이나 늘어진 살을 꽉 차게 보여주는 장면들은 그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시켜줍니다. 거기에 제한적인 화면 안에서도 인물들의 움직임을 많이 담아내고 또 작은 움직임들을 그 의도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서 더욱 그 분위기와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다만 이 과정에서 과체중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상황을 다소 극화시키거나 도구적으로 표현하는 몇몇 대사들은 그들을 공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냥 편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You suddenly need to see her so bad. Why now? Liz, I'm worried that she's forgotten what an amazing person she is. 그럼에도 이 작품이 272kg의 거구 찰리를 통해서 그리고 잊혀진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시상식에서 그가 말했었던 것처럼 사랑과 구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소신대로 사랑을 한 인물들, 그리고 각자의 소신대로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구원하며 관계를 이어나갔던 인물들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찰리를 통해 자신이 내팽개졌던 가족들의 상처,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 두 번째 상실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리즈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 죽어가게 내버려뒀던 자신의 모든 것들의 상처를 깨달아가고 뒤늦게나마 구원을 받아가는 거죠. 이는 노트북으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어떤 에세이 한 편에는 고통을 잊게 되는 찰리의 모습들을 통해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소비가 줄어든 에세이나 책 활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죠. 또한 외적으로는 배우 브랜든 프레이저의 연기 인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항상 꽃미남 배우, 액션, 청춘 배우의 역할을 줄곧 맡아오다가 정작 그를 주연상 후보에 올리고 박수받게 만든 것은 272kg의 시한부 인생을 살게 해준 자기 혐오로 가득 찬 찰리였다는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이 작품은 어떻게 받아갈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명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결말이 다소 무책임한 방법으로 매듭지어졌다는 느낌이 들지만 브랜든 프레이저 배우의 연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찰리이자 브랜든 프레이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더 웨일은 3월 1일 개봉하고요.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작품인 만큼 한 번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